하는지? 향은 뚝배기에다 옮겨서 따끈따끈하게 해서 선인상에 나갑니다. 향긋한 향이 일품인 산나물 갈비찜. 향을 더해줄 파도 송송 썰어넣고 버섯과 홍당무로 꽃송이 얹고 한 번 더 끓여내는 정성 더하면 산나물 갈비찜이 마무리된다. 열기 폴폴 따끈한 갈비찜 도착하면 손님들 환호성 자동 발사. 와, 이거 왕갈비다, 왕갈비. 매콤 달콤 양념 속에 산나물 돌돌 말아먹는 갈비찜. 대체 뭐가 그리도 별다를까? 새콤달콤 알싸한 향기에 그 옛날 산으로들로 산나물 따라다니던 추억까지 못해져 무미건조한 일상에 활력까지 업 시켜준단다. 해보자, 맛있게 이렇게. 얼큰하고, 네. 칼칼하고, 네. 담백하고. 산나물이 들어가서 아주 뭐 그 냄새도 없고 뭐 맛이 아주 딱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진짜 제 손맛보다 더 맛있습니다. 장독대마다 별난 정성 들여 3대째 전해진다는 이곳. 된장이요? 네. 맛보는 거예요. 충청도 방식으로 직접 담은 재래식 된장이 대물림되는 손맛의 원동력. 우리 어머니가 이걸 또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어받아 갖고 우리 조카 할래. 이 3대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식에 사용하는 모든 조미료도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다고. 조청이요, 조청. 음식 각각 다 들어가요. 이게 맛을 내는 거예요. 다진 채소 듬뿍 넣어주고 표고버섯까지 송송. 깊은 맛 위한 찰보리. 손맛 가득한 된장, 조청으로 마무리하면 오랜 세월만큼이나 깊은 맛 자랑하는 강된장이 만들어진다. 3대째 전해지는 깊은 맛, 그 비밀이 숨어있다는 지하 저장 창고. 황토로 만들어져 1년 내내 같은 온도로 유지된다. 이것이 저희들 맛의 비밀 창고입니다. 이쪽에 저희들이 이제 많은 장아찌를 유지 있고요. 무장아찌부터 깻잎 장아찌, 된장에 버무린 황태, 심지어 샐러드 맛을 내는 드레싱까지도 된장 소스를 사용한다. 대대손손 오랜 세월 묵힌 재래식 된장으로 버무려진 영양 만점 된장 코스 요리. 그야말로 심신 보양식이 따로 없다. 반찬이 그때그때 바뀌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된장을 주력으로 하니까 이제 된장을 소스로 많이 활용하려고 해요. 귀한 된장 맛 뽑으자 먼 길 달려온 손님들. 그 어떤 조미료보다 감미롭고 혀끝에서 맴돈다는 재래식 된장으로 맛냈다는 음식 한상 가득 차려지고 된장으로 버무린 수육은 야들야들 부드러운 맛이 천하일품. 고추장 대신 강된장으로 비벼먹는 비빔밥은 천하별미. 소리가 예술이네요. 소리가 막 지글지글하니까 힘이 꼴딱꼴딱. 전통 그대로 지켜가는 손맛이야말로 이 집만의 보물이요. 돈 내긴 셈. 그 어떤 보약이보다 좋을까. 천연 재료에 된장 넣고 비벼 먹으니까 참 보약 먹는 느낌이네요. 날마다 손님들로 북적이는 곳 있으니 옛날부터 소문났어요. 맛있다고. 택시 타고 왔어요. 택시 대절해 가고 왔어요. 어르신부터 이팔청춘 젊은이 입맛까지 단번에 사로잡았다는데. 어머니 밀가국수 하나 주세요. 밀가국수 두 개요. 할머니가 직접 또 선수도 홍두개가 밀어가. 바로 옆에서 할머니가 직접 밀어주는 쫄깃 탱글한 칼국수가 바로 이 집의 전통 메뉴. 예, 옛날 그대로 해놓으면 진짜 맛있어요. 구수한 맛이 뭐 재료 많이 안 들어가도 좋다. 가게가 문을 연 그날부터 변함없이 옛날 방식을 고수하고 있단다. 한 20년 지납니다. 예,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밀어요. 간격 맞춰 자로젠 듯한 얇디얇은 칼국수면 오랜 세월 힘들진 않으세요? 힘들어도 손님들이 맛있다 그 재미가 나가지고 열심히 밀고 있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칼국수의 비법은 국물 내기. 시원한 국물 맛의 비법은 절대 공개할 수 없단다. 칼국수는 첫째 육수로 잘 내야 되고 둘째는 또 장이 달아야 되고 그렇다. 어머니와 함께한 16년 세월 며느리도 국물 맛의 비법을 모른다고. 배우고 싶어도 어머니가 안 가르쳐줘요. 아, 몇 년 좀 더 바래야지. 아직 그래갖고는 칼국수 국물 육수 못 낸대. 국물 맛과 함께 칼국수 맛을 결정짓는 양념장. 어머니가 손수 담근 간장 비법 또한 아무도 모르는 1급 비밀. 칼국수 뭐라든지 양념장 없으면 맛이 없어요. 이건 넣어야 맛있거든. 할머니표 면발을 할머니표 국물에 넣어주고 감칠맛 더해줄 호박은 포인트로 살짝 쿵. 고소함 더해줄 들깨가루 한 숟갈 넣고 푸짐한 인심만큼 한 그릇 넘치게 담아주면 이것이 바로 할머니표 칼국수. 식을 세라 손님상으로 직행하시고 특제 양념장으로 적당히 간해주면 그 맛이 어찌 특별하지 않겠는가.
아, 이 가을 날씨에는 네. 참 이 따뜻한 칼국수가 제맛이에요, 제맛. 입안으로 넣기조차 아까운 할머니 정성 가득한 쫄깃한 면발. 입안에서 탱글탱글 온 사방으로 요동치며 온몸에 따끈한 원기 불어넣고. 국물은 시원하고 면발은 쫄깃쫄깃하거든요. 이런 전통적인 맛을 항상 먹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정성 가득 담긴 진하디진한 칼국수 국물은 한번 맛보면 절대 끊을 수 없다는 시원, 개운, 깔끔한 맛이라고? 오리 밀러가지고 우리 전통 음식 그대로 후손에게 이제 3대째 이제 가르친다. 옛날 손맛 그대로 지켜가는 전통 맛집. 대대로 숨겨진 맛의 비법은 다름 아닌 정성. 정성 가득한 음식 한 그릇이면 따뜻한 가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도심 한복판에서 멧돼지와 마주친다면 어떨까요? 창덕궁에 난데없이 멧돼지가 출현하는가 하면 포도와 옥수수는 물론이고 한창 수확기인 인삼밭까지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범인은 바로 멧돼지와 고라니, 그리고 꿩, 비둘기 등 유해 조수였습니다. 2009년 가을, 전국은 지금 야생동물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도심의 번쩍, 농가의 번쩍. 2009년 가을, 야생동물들의 철머리 잦아지면서 때 아닌 추격전이 벌어졌다. 쫓고 쫓기는 가운데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우리나라 5대 고궁이자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 궁에 고즈넉 하면 온데간데 없고 군기 바짝 든 사람들에게서 긴장감이 감돈다. 번지기 했는데 멧돼지가 넘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 못 넘어오게 막았어요. 도심 지역에 나타나는 그 멧돼지를 생포하기 위해서 일단은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왔습니다. 조선의 궁궐에 침입한 멧돼지, 배짱은 넌 도독하다. 도심 속 멧돼지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힐 수 있게 반드시 잡아야 한다. 지금 어디 있어요, 멧돼지가? 저 뒤에 산에 있대. 멧돼지 포획의 임무를 맡은 이들은 유해 동식물 구제덕 장수가 장순이만큼 어깨가 무겁다. 잘 훈련된 6마리의 사냥개들도 막중한 임무를 띠고 긴급 투입! 무기 점검까지 완료!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작전 시작합니다. 후각이 발달된 개들이 앞서 출발! 이쪽 저쪽 멧돼지 냄새를 찾는 모습이 마치 명탐정 같다. 지나간 흔적을 찾는 건 사람들의 몫. 산속 곳곳에서 발견된 멧돼지 발자국, 멧돼지는 있다. 후각과 시각 그리고 타고난 감각까지 모든 것을 동원해 기필코 잡으리라. 먹이가 많아 도토리. 아람보다 더 많이 떨어졌네. 이 안에서 먹을 게 지천에 깔렸으니까 그냥 안 떠나고 있네. 바로 이때 개들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멧돼지는 생김새와는 다르게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는 건 금은 기다림도 작전이다. 모르겠어, 걔가 지금 따라갔는데. 뭘 따라갔는데, 지금 올라가 봐. 사냥개들이 뭔가 잡았다. 멧돼지를 잡은 것일까? 야! 그런데 이건 너구리다. 억울하게 죽은 건 아닌가 했더니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웬만큼 사람을 또 우리가 쫓았잖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했다. 다른 수색 결과 멧돼지의 또 다른 이동 경로 발견. 번조하게 움직여라. 두 번의 실수는 없다. 사냥개들도 전목전심 다해 질주. 이번엔 궁 아니다. 산에서 인기척을 느낀 멧돼지가 그 사이 궁으로 내려왔다. 보기와는 달리 날렵하다. 군데군데 방금 지나간 듯한 흔적이 남아있다. 아직 멀리 가진 못했을 터 궁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빈틈없이 그러나 조심스럽게. 저걸 좁혀서 넘어갔다는 거야? 멧돼지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어느새 다시 산으로 도주! 바로 이곳을 통해서다. 망가뜨려 넘어갔잖아, 이거. 문화재 훼손은 엄연한 범죄 행위. 반드시 잡아야 한다. 그런데 어디로 숨었나? 이거 완전 숨바꼭질이에요. 이야, 진짜. 저 다물러 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 멧돼지의 예상 밖 행동으로 잠시 혼란에 빠진 고재단.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순 없다. 범죄 현장엔 반드시 증거가 남는 법. 증거를 놓고 버리는 멧돼지와의 치밀한 분의 싸움. 이건 역시 하나의 작전이다. 그러니까 삐죽고 나간 거야 지금. 산속에서 궁 안으로 그리고 다시 산속으로. 지금까지 요리조리 잘도 숨었지만 여기까지요. 어쨌든 개구멍으로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확실히 있다고 봐야지. 이들의 확신은 승률 100%. 하루 종일 빗속에서 펼쳐졌던 쫓고 쫓기던 추격전은 이렇게 막을 내리고. 몸무게 약 70kg 납치. 멧돼지 중에서 작은 체급에 속하지만 궁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언제든 위협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작년 새끼인데 순놈이거든요.